다음으로 드림위버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쪽 영역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드림위버를 실행하고 처음 나타난 창에서 Create New HTML 버튼을 클릭하여 새 창을 엽니다. 파일, Save 버튼을 클릭하여 index.html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먼의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에서 라우는 1, 칼럼스 2, 테이블 위드 800픽셀, 보드 디크니스 0, 셀 패딩 0, 셀 스페이싱 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의 타이틀은 컴퓨터 쇼핑몰로 입력합니다. 모디파이 페이지 프로퍼티스 대화 상자를 열어서 레프트 마진 0, 라이트 마진 0, 탑 마진 0, 버튼 마진을 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W150으로 입력합니다. 인서트 패널에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로고.jpg를 찾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이미지를 클릭하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링크에 샵을 입력하여 임시 링크를 적용하고 테두리를 없애기에 보더를 0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버티컬 탑으로 설정합니다. 인서트 패널에서 테이블 메뉴를 클릭한 후 라우 2, 칼럼스 1, 테이블 위드 650픽셀,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한 테이블 후 첫 번째 행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탑.bg를 찾아 삽입합니다. 삽입한 이미지를 선택한 후 렉탱귤러 핫스팟 툴을 선택하고 각각의 텍스트를 덮을 만한 크기로 사각형을 그립니다. 선택 툴을 클릭하고 콘택트 어스에 그려진 사각형을 선택한 후 링크에 메일 투 이컴 골뱅이 web.co.kr을 입력합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행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 1, 컬럼스 3, 테이블 위드 650픽셀,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W380으로 입력합니다.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탑 글래스를 찾아 삽입합니다. 삽입된 테이블 후 세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W62로 입력한 후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탑 서치를 찾아 삽입합니다. 삽입된 이미지를 클릭하고 링크 샵 보도 0으로 입력합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비즈 컬러를 샵 F8, F8, F8로 설정합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폼스의 텍스트 필드 메뉴를 클릭합니다. 대화창이 나오면 OK 버튼을 클릭하고 그 다음 대화 상자에서는 노를 클릭합니다. 생성된 폼을 클릭하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기본값을 입력하기 위해 이니셜 밸류에 총합 검색을 입력합니다. CSS 스타일스 패널에서 New CSS 스타일 버튼을 클릭합니다. New CSS를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셀렉터 타입은 클래스, 셀렉터 네임은 .style1, 룰 데피니션은 new style sheet 파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이름은 스타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CSS 룰 데피니션 대화 상자가 열리면 화면 설계 기획서 요구 사항대로 폰트 패밀리는 도듬,
폰트 사이즈는 13픽셀, 컬러, 샵, CCC, CCC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폼을 클릭한 후 클래스를 스타일 1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하고 F11 눌러 브라우저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플래시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테이블의 외곽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 1, 컬럼스 1, 테이블 위드는 800픽셀,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인서트 패널에서 미디어 SWF 버튼을 클릭합니다. 포토샵에서 제작한 main.swf를 찾아 삽입합니다.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하고 F11을 눌러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뉴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테이블의 외곽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 3, 컬럼스 1, 테이블 위드 800,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행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메뉴점 탑을 찾아 삽입하도록 합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행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 1, 컬럼스 7, 테이블 위드 800픽셀,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W179로 입력합니다.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메뉴 로고를 찾아 삽입하도록 합니다. 테이블의 마지막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W111로 입력합니다.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메뉴 1.06을 찾아 삽입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셀의 이미지를 클릭하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렉탱귤러 핫스팟2를 클릭한 후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덮을 만한 크기로 사각형을 각각 그리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롤오버 이미지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W99로 입력합니다. 이미지스 롤오버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오리지널 이미지에 메뉴 1.01 롤오버 이미지에는 메뉴 2.01 OK 버튼을 클릭하여 롤오버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셀에 롤오버 이미지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99, 다음은 123, 롤오버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메뉴 1번 3, 메뉴 2번 3, 다음으로 W103, 메뉴 1번 4, 메뉴 2번 4, 다음은 86, 롤오버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마지막으로 메뉴 1번 5번, 메뉴 2 5번,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롤오버 이미지를 삽입하도록 합니다. 테이블의 세 번째 행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스 1, 컬럼스 2, 테이블 위드 800픽셀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W510으로 입력합니다.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메뉴 바를 찾아 삽입하도록 합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렉탱귤러 핫스팟을 클릭하고 완제품과 브랜드 PC를 덮을 만한 크기로 다음과 같이 사각형을 그립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비즈를 샵 5684C2로 설정합니다. 셀 안에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 홈 완제품 PC 본체 모니터 맵을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CSS 스타일 패널에서 New CSS 스타일 버튼을 클릭하고 Select Type은 Class, 이름은 스타일 2,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폰트 패밀리는 더듬, 폰트 사이즈는 11픽셀, 컬러는 샵 FFFFFF로 설정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셀에 커서를 위치시킨 후 스타일 2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어플라이 메뉴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하고 F11을 눌러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서브 메뉴 및 본문 콘텐츠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테이블의 외곽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스 1, 칼럼스 2, 테이블 위드 800픽셀,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W418로 입력합니다.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main.jpg를 찾아 삽입하도록 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한 후 렉탱귤러 핫스팟을 클릭하고 각각의 메뉴를 덮을 만한 크기로 사각형을 그립니다. 테이블 후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버티컬은 탑 W382로 입력합니다. 테이블 메뉴를 클릭하고 라우스 10, 컬럼스 1, 테이블 위드는 382,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행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H37로 입력합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행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horizontal right vertical top H10으로 입력합니다. 테이블 메뉴를 클릭하고 row 1, columns 2, table width 300,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 후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W50으로 입력합니다. 첫 번째 셀에 텍스트, 목록, 이전, 다음을 입력합니다. CSS 스타일 패널에서 New CSS 스타일을 클릭하고 Select Type은 Class, Select Name은 Style 3,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Font Family는 굴림, Font Size는 11, Color는 샵 666666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셀에 커서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스타일 3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어플라이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링크 스타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SS 스타일 패널에서 New CSS 스타일 버튼을 클릭한 후 Select Type은 Compound, Select Name은 A-Link로 설정하고 Font Family는 굴림, Font Size는 11픽셀, 컬러는
샵 666666으로 설정하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논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A 액티브와 A 비지트들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A 비지트드 마지막으로 컴파운드 A 호버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림 11픽셀 컬러는 샵 666666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언더라인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링크에 샵을 입력하여 임시 링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텍스트도 같은 방법으로 임시 링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세 번째 행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H20으로 입력합니다. 테이블의 네 번째 행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Row 1, Columns 2, Table Width 382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W184로 입력합니다. 첫 번째 셀에 텍스트 제품명 맥프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스타일 패널에서 New CSS 스타일 버튼을 클릭하고 셀렉터 타입은 클래스, 이름은 스타일 4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폰트 패밀리는 굴림 폰트 사이즈는 13픽셀 폰트 웨이트는 볼드, 컬러, 샵, 00339로 설정하고 셀에 커서를 위치시킨 후 스타일 4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어플라이를 적용합니다.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제품 번호 19240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스타일 패널에서 스타일 3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어플라이를 적용합니다. 테이블의 다섯 번째 행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H60으로 입력합니다. 제공된 도큐멘트에서 다음과 같이 CPU, RAM, 하드 그래픽 부분을 복사하여 Ctrl-C 드림위버에 다음과 같이 붙여넣습니다. 스타일 3, 스타일 시트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은 빈 셀로 유지하고 일곱 번째 행에 텍스트 추가 구성 및 변경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4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후 여덟 번째 행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스는 4, 컬럼스 1, 테이블 위드 382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 후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킨 후 다시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Row 1, Columns 2, Table Width는 382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 후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W60, H30으로 입력합니다. 첫 번째 셀에 CPU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스타일 3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폼스에 리스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대화 상자는 OK, 그 다음 대화 상자는 No를 클릭합니다. 삽입된 폼을 클릭한 후 Properties 패널에서 리스트 밸류 버튼을 클릭합니다. 리스트 밸류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아이템 레벨에 변경 사항을 선택 기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 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변경 사항을 선택하세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빈칸에 인텔 제온 3.0 GHz 듀얼을 입력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마무리합니다. CSS 스타일 패널에서 New CSS 버튼을 클릭하고 셀렉터 타입은 클래스, 이름은 스타일 5, OK 버튼을 클릭하여 폰트 패밀리는 울림, 폰트 사이즈는 11픽셀, 컬러는 샵 000000,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뉴를 선택하고 클래스의 스타일 5를 설정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화면 설계 기획서 내용대로 같은 작업을 반복하여 내용을 완성하도록 합니다. 시험 관계상 이미 작업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입력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마지막 행에 텍스트 변경 승인 구매하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3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변경 승인과 구매하기를 블록 선택하여 임시 링크를 적용합니다.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하고 F11을 눌러 각각 브라우저로 확인해 봅니다. 다음으로 하단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테이블의 외곽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 2, 컬럼스 2, 테이블 위드는 800픽셀,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W180, H6으로 입력합니다.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버툼.01을 찾아 삽입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행,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W620으로 입력합니다.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버툼.01을 찾아 삽입합니다. 두 번째 행,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버툼03을 찾아 삽입하도록 합니다. 임시 링크를 적용하고 보도는 0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BG, 샵, CO, CO, CO로 입력합니다. 제공된 본문 내용에서 아랫부분을 복사하여 셀에 붙여넣도록 합니다. 스타일 3을 적용하고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합니다. F11 눌러 전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이것으로 드림위버 작업을 마치겠습니다.